청나라의 화려한 궁전. 그 궁전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청나라 칠공주 소아. 공주, 您 不能 再 당거라. 最 討厭 綠色了. 공주, 您 是不是 看錯了? 노사시에, 공주 수죄. 공주 수죄. 下去领 10丈. 그녀는 강력한 청나라의 위엄 아래 아나무인 그 자체인 인물인데요. 에이, 超勇亲王 正在里头觐见. 어느 날 청나라 황제 걸륭제와 그의 딸 소아는 제대로 굴욕을 당하는데. 难道真的女儿还配你不起？公主金尊玉贵，奴才高攀不起。现在你从北面回来，第一件便是抗婚。 바로 몽골 친왕 나방다이제가 오랜 혼약을 깨뜨린 것이었죠. 소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엄청나게 씩씩대고. 公主恕罪。站住！你给我站住！七公主，还有其他事吗？ 不给我一个满意的答复，我不会善罢甘休的。要么你是太监，七公主，除我之外，备选的额驸还有很多。你必须说，没第二条路。不需要额驸这份荣光，更不需要像你这样的女人。你，拉旺多尔济，你给我站住！ 당장 아버지에게 나방다이제를 죽여달라 말하지만. 你一定要杀了那个拉旺多尔济。若杀了他，你可要守寡了。守寡就守寡。长华。 不要任性，这超勇亲王府从祖辈起便镇守漠北。 아무리 청나라의 황제라도 그런 대단한 인물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지요. 那您不杀他也行，那您杀的那个福康安，这福康安又怎么了？你，拉旺多尔济，你给我站住！这一辣手摧花，谁？什么人？什么人？ 그런 그녀에게 기름을 들이붓는 복강한. 难怪把未婚夫吓跑了。你干什么？公主，就连街边的乞丐也没人敢要你啊！福康，你个混账！他就是惹我生气，女儿气不过，事后变成战场了，动不动就喊打喊杀的。你出来吧，早就听见你的声音了。 额娘. 얼마 후 소희의 어머니 영락은 왕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으라고 명하죠. 你为什么不反思一下自己做错了什么？那额娘，您说我现在应该怎么办啊？你要让他非娶你不可，但是要赢得拉旺多尔济的心，就要全靠你自己的本事。谢额娘，女儿明白了。 한편 나방다이제에게 접근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화친왕의 외손녀 사완격격. 阿玛射猎的时候坠入陷阱，多亏超勇亲王经过，我是特意来感谢他的。这盆素心春兰是我家格格精心培育的，你怎么能这样做呢？愿成荣花美眷，双宿双。 소아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나방다이제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격노하죠. 我家格格这才送来作为谢礼的，没有你说的这层意思。来人。 사완 또한 무자비한 소아의 행실에 분노합니다. 그때 나방다이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소아는 그의 마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죠. 공주, 얼마 후 복강하니 나방다이제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나서는데. 你有什么不开心的事儿，也许我能帮你啊。怎么帮我？帮你赢得拉旺多尔济的心啊。为什么帮我？四叔，你怎么来了？你去哪儿了？当然在宫里伺候了。你忘记自己的额娘是怎么死的？ 소아를 도와주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죠. 以后再也不许踏入宫中半步。公主，福康安风流成性。 先前皇上说他文武双全，是个人才，可他当差未及三个月，便与一名宫女闹出了丑闻。福大人恕罪，奴婢只是道听途说。既是事实，何惧人也？하지만 소아는 조급한 마음에 그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那你倒是说说，我应该怎么办？先去退婚。你说什么？退婚？退婚？是。즉후 바로 복강한의 말을 따르는 소아. 其实那日我也有错。
我应该早点把事情说清楚的。任何男人都不可能喜欢这种居高临下的人。복강아는소아의아나무인한모습을고치고순한모습을어필하는전략을구상했죠不是我的错都怪我그리고나방다이제에게도어느정도복강아의전략이통하는듯합니다공주如果您平时像这样说话别人也不会误会您该死的福康安这一周以退为进还真是厉害하지만그때사완이두사람을발견하고您怎么也在这我和我未婚夫在一块关你什么事啊다시소아의불같은성격이발동하죠亲王兰花我已经派人送去了亲王府请您替我致谢说够了吗别人家的东西就那么上赶着你是乞丐投胎送你四个大字厚颜无耻周华可你这样咄咄逼人岂非失了皇家气度그렇게다시나방다이제에게점수를잃습니다公主是我的错四晚给您赔不是了赵华这嚣张跋扈的七公主迟早会遭报应的福康安你出了什么馊主意一点都不管用얼마후자신이저지른짓도모르고곧바로복강한에게따지는소아福康安我现在用不着你了滚开그녀는이제그의도움을받지않기로하죠您就放弃吧超勇亲王可不好亲近早晚有一天我要让拉旺多尔基跪着求我还有福康安那个混账他也得跪한편복강아는왠지모를이유로황제를찾아가고他若不答应奴才绝不离去福康安再敢提及此事不问缘由先罚八十杖恩准奴才的请求那你就先受了八十杖赶紧认个错别再提这件事了朕倒要看看是板子硬还是你的骨头硬到底发生了什么事儿动手엄청난곤장세례를받고서황제에게입을떼는데知错了吗千错万错只恳请皇上赦他们出宫자신이회임시킨궁녀와아이를자신의가족으로드리겠다고부탁하려는것이었죠朕已经饶了他们性命已是极大的恩典香儿已身染重病孩子更是受苦嶙峋아직정처도없는그가첩을드리겠다니환장을노르신황제你尚未迎娶正妻便迎来一个妾和一个子嗣肯放香儿母子出宫奴才愿意终身不娶그는전쟁터에서공을세우다죽은복강한의아버지때문에복강한을특별히아꼈죠皇阿玛质子无辜您要杀就杀了他그리고웬일로소아가복강한의편을들어주고可是他始终都是富察家的子孙就高抬贵手宽恕了他们好不好결국딸바보인걸륭제는복강한의부탁을들어주기로합니다你今日就带这对母子出宫奴才谢皇上隆恩滚下去好好尽思己过吧그날이후소아는딱한궁녀를구제하려는복강한을달리보게되고我倒还真的很好奇到底这个香儿能将他迷得神魂颠倒赵嬷嬷俺来到奴才去美宫这个小孩的没有病拜托你发发善心回公主这名宫女身染重疾正要按规矩送去安乐堂那奴才求求您发发慈悲留下她你们母子可以平安离开紫禁城吗福康安替你向皇上请了恩旨你先赶快离开这吧이제는소아스스로복강한을찾아가조언을구하려하죠你竟然为了帮人不惜以命相搏香儿的孩子到底是谁的前清门侍卫王凤鸣게다가동료를위해희생한그의비밀까지알게되며더친밀해집니다原来那孩子是个遗腹子公子这是公主刚刚留下的说是最好的伤药你以为我只是为了救他们과연강아는무슨꿍꿍이인걸까요얼마후소아는나방다이지를만나강아의조언을그대로행하고공주那日我说话的确严重了我从来都不放在心上公主奴才是本能所为不是故意要伤您的你之前帮着四万欺负我现在又来故意打伤我是不是公主是不是真的很疼그렇게두사람의관계는조금씩회복해나가죠对不起我让你难过了
강화는 사완에게도 손을 뻗기 시작하고 靠你自己无法成事，但我可以帮你。四万哥哥想夺走他。 굳게 먹은 사완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哥哥, 聪明人一点就透。 사완은 술수를 써 소아를 만나러 가는 나방다이지를 낚아채고 소아는 그런 두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공주. 我让你放下，你没听见吗？思婉，别在我面前装模作样了，赶快醒过来。跟你说了他是装的，你偏不信我。公主，我检查过他的伤口，他的确受伤了。放我鸽子！你回来。 그녀는 애써 잡아놓은 그의 마음이 다시 돌아선 걸까 속상했죠. 그런 그녀가 아픈 틈을 타 그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강한. 长永亲王遣人来，说要见您一面，让他滚！公主息怒，奴婢这就去办。 소아는 이미 나방다이지에 대한 마음이 틀어진 모양입니다. 공주, 에이유, 这 哪敢 劳动您呢？我好不容易哄的华马把这八音盒赐给我，我亲自捧着。 我等不及啊，要向额娘显摆呢。 한편 소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오르골을 어머니에게 자랑을 하고. 아，妈给我的八音盒，这可比那个钟表好玩多了。要是让小十五瞧见，他一定变着法子把它从你手里抢走。要我说呀，这好东西到最后都会落到永言手里，干脆我就把它放您这儿。 동생에게 그걸 뺏길까 어머니에게 맡아달라 부탁하는데. 您得帮我看着，千万不能让小十五瞧见了。 额娘最好了。你呀，就是拿你没办法。 이는 소아를 통해 선물을 주려는 걸륭제의 전략이었죠. 走。皇上特意送了八音盒给您，是您自己赌气不要的，特意借了七公主的手送还呢。你干什么？跟我走。你到底干什么？我是为了你好。 한편 소아는 한 번 더 강한의 계략에 넘어가고. 其实我今天来是有件特别重要的事情要告诉你。七公主小时候最爱笑，后来变得暴力可怕，不是出于她本意。公主十一岁那年，突然遭遇意外。意外？是。那是因为我大病一场啊。또다시 사완과 부딪힙니다. 长久的病痛折磨后，性情难免变了许多。 하지만 이번엔 전세가 역전되었죠. 나방다이제가 사완의 계략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와 나방다이제는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跟我解释那么多干嘛？当然要解释了，我的心里只有你，怎么忍心让你误会？那你听清楚了。 게다가 나방다이지의 고백까지 받아내죠. 공주. 얼마 후 강한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소화를 자극하는 사완. 千方百计送蓝表情，被拒绝了。他试图用我的伤疤来打击我。我说的都是实情，你有病。 病得很重，更做不好拉旺多尔济的妻子。他一生的耻辱。你说真的坦荡荡，为什么不将当初发生的意外告知对方？因为拉旺多尔济知道真相，就再也不会把你当做正常人。 소아는 겨우 그녀의 도발을 참아냅니다. 哥哥，你没事吧？思婉，我都不会和你一般见识的，迟早有一天，世人会知道你的真面目。 그런데 강아는 이상하게 소아에게도 사완의 행동의 이유를 말해줬었고. 上次也多亏你，我才没在拉旺多尔基面前再试探。他跟我说了，他心里有我。 이번에는 나방다이지를 향한 소아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为什么突然不高兴啊？又没说爱上你，更没有臣服于你，还要更加努力才行。 그렇게 소아는 눈엣가시 같은 사완과 자꾸 어른되는 강한 탓에 심란해지는데.
我说福康啊，你以为你自己多伟大？公主，你怎么了？我没事儿。조급하던 사완은 평소 아끼던 고양이를 죽여 자작극을 벌이고 사완의 신녀는 이를 소아가 벌인 일이라 생각했지요. 딩샹, 这是干什么? 好端端的不就是一只猫死了吗? 跟公主有什么关系? 那你认为是我杀了你们家的猫? 就不要再为难我家格格了。 한편 강아는 사완의 마음에도 자신을 넣으려 하는데 你就不能过来帮帮我? 这样可以吗？你干什么？不是你叫我帮你的吗？东西给了你，你自己把握。你这样做，是在彻底摧毁赵。我要摧毁的，可不仅仅是你的。 얼마 후, 딩샹 姐姐, 该用膳了. 벼랑간 발생한 정양의 죽음. 공주, 您快进去吧。 소아는 곧바로 걸룡제에게 불려가고 사완에게 사과를 명령합니다. 丁香两次顶撞女儿，我才罚了她50杖，若是换了旁人，早逐出宫去了。丁香身子骨向来不好，你就没有半分愧疚吗？ 걸룡제는 이번 일이 소아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죠. 人带回去的时候还好好的，一夜之间暴毙，难保是你杀人嫁祸。哥哥，起来了。你向来宽宏大度，就不要跟他一般计较。 사완은 그런 소아에게 다가가 불을 지릅니다. 你必须要为自己的所作所为付出惨痛的代价。 赵永亲王，七公主发生什么事了？他活活杖毙了我的弓，他将丁香杖毙了。그 시각 나방다이제는 소아를 서둘러 만나려는데. 见了他，你准备说什么？这与你无关。 강한이 그와 소아 사이를 이간질하고. 赵华永远都是如此的暴力，如此的跋扈。你还能继续说一句，你爱他吗？福康安，我就可以。 뜬금없이 소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죠. 我也会一辈子都保护他。 나방다이제는 그런 그를 뚫고 소아를 찾아가고 我没错，还会让所有人以为你蛮横无理。我惩罚宫女，错了吗？ 소아는 내숭떨기를 그만둡니다. 就算再重来一次，我也会当众惩罚他。你说过你会改的。 나방다이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녀에게 실망하죠. 我就是这么恶毒，就是这么讨厌，所以不要再对我抱什么希望。 이후 몸도 마음도 상한 소아에게 강한이 접근하고 한편 소아의 소식을 들은 영락은 바로 사완의 계략을 알아채고 这么晚了，您去哪儿啊？换成是你们，能甘心吗？ 그녀의 이후 행동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영락은 사완을 찾아가고 노련하게 사완을 대합니다. 영락이 떠난 뒤 강한이 조용히 찾아오고 왕贵妃好歹毒. 你放心，她不会让你死的。
现在的当务之急就是不要和他正面对抗。그녀가어떤스탠스를취해야하는지알려줍니다他阻止不了流言，更阻挡不了宗室和朝臣，还有什么脸高居皇贵妃之位？그날이후종실에서는소아를벌하라는소리가들끓고公主，额娘，不管当中真相如何，世人只看到司婉是被迫自尽，紫禁城不论对错，只论输赢。영락은소아에게사완이원하는것을주라고조언하죠那我到底该怎么办啊？你仔细想一想，司婉，她到底最想要什么？如此迂回。无非就是想要得到拉旺多尔济。이에결국소아는라방다이제와의혼사를포기하고자합니다그시각종인부에서는영락의우려대로영락과소아의처벌을요구하고不知皇上如何处置？你是在指责朕教女不严，闹得宫中沸沸扬扬。当初太后的一番好意，宗人府若沉默不言，将来有何颜面身教诫议赏罚？七公主该当重惩。令皇贵妃也该卸下长宫之权，静思教你失责之过。皇上，七公主求见。소환은아버지를찾아가영락이조언대로말하면서사완의약점을드러내죠司婉对拉旺多尔济一片深情，为他几次三番与女儿生出嫌隙，伤了多年相伴之情，女儿愿意出让。이로써사완은전세를역전하고昭华，我想了三天三夜，我终于想明白了。我爱的人只有你。라방다이제의마음까지확인합니다你别想退还，更别想把司婉推给我。하지만소아는더이상그의마음이중요하지않았고齐风了，还望公主保重身体。그저강한의마음만이궁금할뿐이었죠福康安，这就是你说的万全之策。你不想得到超勇亲王吗？说我是为了得到超勇亲王才败坏了七公主的声誉，可是拉旺多尔济不愿娶我，那只能怪你自己无能吧。你就不怕我把这件事儿告诉昭华？그런데소아가강한과사완이손을잡고계략을꾸몄다는사실을알게되고你为什么要帮助司婉陷害我？为什么？拉旺多尔济不是向你表白了吗？我答应过你要帮你赢得拉旺多尔济。我不喜欢这种卑劣的手段。비열한수단을통해라방다이제의마음을얻었음에괴로워하죠额娘说的对，世人都怕直肠子，很多诡计伎俩不必疲于应对。亲王说，此生非公主不娶，您不说让她跪着求您吗？现在她跪了，还跪得情真意切呢。现在我已经不感兴趣了。그렇게강한의복수는끝난듯싶었으나亲王紧急公函。昭华，稍等。你要干什么？撤！你到底要干什么呀？난데없이소아에게고백하는강한昭华，我喜欢你，我借司婉的手，故意在你和亲王之间制造波折。我是为了拆散你们，我喜欢你。그는아무도지적하지않았던그녀의생명을언급하고绿的，这是红色。你再看，我这件衣服是什么颜色？我不知道。세상을제대로볼수있다고그녀를꼬드기죠却从来没有人告诉过你，是不是？那是因为他们都顺着你，都体谅你，从来不敢面对自己。面对这个世界，只有我福康安敢对你说真话。그렇게그의돌직구같은고백에바보같은소아는또다시마음이흔들립니다我是真的爱你。얼마후소아는강한에대한마음을영락에게얘기하고我听说司婉跟他有所往来，这事儿我已经知道了。昭华，你什么时候变得这么傻？그녀는이미강한을파악하고경고하지만如果你做的决定会让你撞得头破血流，哪怕撞得头破血流，我也要爱他。이미소아는콩깍지가제대로씌어버렸죠目的达成了，多谢你的帮助。하지만영락의생각대로사완은여전히강한을돕는데你更爱的
나방다이제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소아가 고통받길 원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최근 이 日子我们还是不要见面你要小心. 얼마 후 소아는 영락의 반대에도 강한을 만나러 가는데. 부공子说请您先进去等候. 웬 거짓대에게 둘러싸인 소아. 그들은 바로 강한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소아를 위협하는데, 이를 보다 못한 강한이 결국 그녀를 구해줍니다. 부공자,我们可都是按照您的吩咐做的呀，就是吓唬吓唬他。滚，全都给我滚！ 하지만 이미 소아는 강한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 충격에 빠지고, 강한은 자신이 한 악행의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는 영락 때문에 부모를 잃고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 말하죠. 我只是想让你跟我一样痛跟我一样难过. 한편 강한은 이제 소아가 마음에 들어와 원래의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는 이청의 아들인데, 이청은 황후가 영락을 아끼고 부철부왕과의 혼인을 도와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고, 황후가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황후에게 황제와 잤다는 사실을 알려 충격에 빠뜨렸죠. 그로 인해 황후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영락은 이청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른 채 강한은 단순히 영락의 딸 소아를 이용한 복수를 행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소아가 돌연 사라져버리고, 再问你一遍，昭华呢？ 皇贵妃娘娘，找到昭华了吗？ 영락은 강한에게 소아의 행방을 다그칩니다. 福康安，我没有耐心。你先放了我四叔，我不知道他去哪儿了。那你可不可以告诉我，昨日你都对昭华干了什么？ 그런데 강한의 사숙이 영락과 소아를 한껏 모욕하고. 你年轻有为，身份尊贵，骄蛮任性，不知羞耻，任意勾引臣属。 이에 영락은 그들 가문의 치부를 들추죠. 你真的想让我把最后一丝下来吗？比你皇贵妃娘娘身份更自欺欺人的遮羞布吗？京城向西，耳晴，就葬在那儿。那我到底要怎么做，才能让你们心疼挫骨扬灰？妃璎珞，我就把事情捅到天上去。 강한은 마침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데, 실은 이청은 황후를 원망하고 영락을 질투해 황제에게 승은을 입었었고, 동정받기 위해 부왕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죠. 시塔拉氏死前说了一句很奇怪的话，他说自己将两个了不起的男人 강한의 친부는 부채 가문의 서자 부겸이었고, 그 또한 이청과 마찬가지로 부채 가문을 원망하고 부왕을 질투했죠. 그래서 부채 부왕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청과 운기를 나눴고, 그녀가 죽자 영락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한은 괴로움에 사무치다 소아를 찾아 나섰고, 나방다이제와 강한, 사완은 각자 죽은 개왕후의 승관문에 들어가는데,
是继皇后生前居住的地方，去不得呀。继皇后生前触怒皇上，被幽禁于此，郁郁而终。宫里有了闹鬼传言，皇上才封殿。天白日哪来的鬼？你是怕被人发现吧？你们在这干什么？找到赵华了吗？只发现了血迹，没有找到赵华。福康啊，你这是干什么？这是赵华的东西，所以你更不配拥有。강한과나방다이제가소아의물건을갖고싸우는사이그만그곳에갇혀버리고만세사람我看我们还是先想法子出去再说吧。放开我！有人！有人来救我们了！你个疯子！放出去！그러다상환은귀신생각에겁에질려과거소아가납치당했던얘기를해줍니다是一个太监，库里人都叫他袁总管。几年前，他曾经绑架过赵华。소아는당시원춘망이라는환관에게납치당해7일이나갇혀있었던적이있었고그那个人死了，被皇上下令处死了。납치범은처형당했었죠赵华，赵华，不要丢下我！救命啊！救命！四婉若死在这儿，赵华又要受到牵连。你快去啊！얼마 후 강한은 내부를 샅샅이 뒤지다 마침내 소아를 발견하는데 赵华，我是昭华公主。어딘가다른사람이된듯한소아原来你是富察傅恒的不要开玩笑老婆그녀는마치한설인개왕후가빙의된것마냥강한에게칼을휘두릅니다昭华강한의애타는부름에겨우정신이돌아온그녀昭华我要犯病了你没事吧你到底怎么了그녀는병이재발했다는사실에매우괴로워합니다我根本想不起来我做了什么我去了哪是我身体里有另一个人就刚才他又出来了你十一岁的时候曾经被人绑架过你告诉我好不好그녀의병은열한살때원춘망이그녀를납치했을때부터도지기시작했죠你会把我放在放水里我都要快被他溺死了昭华你先冷静点冷静点笨的丫头这先从第一个开始不要昭华그녀는강한을묶어놓고사환을위협하려떠납니다我很快就会回来不要杀人谁四婉格格谁你是谁每个人来到世上都有上天赋予的地位可你得到了尊荣不干人事儿你是昭华对不对你又犯病了说最了解昭华的一个人吧你为什么这么憎恨그렇게사원은묶인채소아에게자신의심경을털어놓고你什么都不用做就得到了一切妒忌我妒忌的要发狂这就是你引来昭华的原因진실또한드러나죠我就是要让你死让你死你为什么不疯下去一直疯下去원춘망은권륭제와마찬가지로웅정제의아들이나황족으로인정받지못해환관이되었고영락이함께하자는약속을쳐버리자복수를꿈꿨는데사환은그런원춘망을이용해소아를죽이려했던것이었습니다그럼에도사환은늘소아를시기질투했고그녀가가진것들을빼앗아왔었죠你快放了我赵华你快放了我你要干什么你的血会一点慢慢的流你的血会慢慢的不要赵华你快放了我放了我求求你求求你这些年来我对你一再容忍可你呢또한소아는사환의끔찍한악행에도그녀를위해그녀가한짓을함구했었습니다那个时候我还只是一个十一你就把我骗去交给那个厉鬼不不不要그렇게사환은손목에서피가뚝뚝떨어진다며점점미쳐가기시작하고뒤이어소아는강한을찾아갑니다昭华
你说明天打开承乾宫，招华杀死了所有的人，又畏罪自尽。 강하는 그런 소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죠. 我错了，昭华。我从一开始就不应该骗你，我就应该去找那个最应该报仇的人。처음엔 복수를 위해 소아를 이용했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사랑하는 그였습니다. 那天我羞辱你也是因为我害怕，我怕我自己喜欢上了你，我怕我忘记自己的目标。你爱他吗？그는그간의업보를받는듯또진심으로소아를생각해결단을내립니다我请你放了其他人，你一定会后悔的。救命！我不想死。要死了！他怎么了？陈前宫的时候，四婉哥哥就这个样子了。在流血，没停。얼마후소아는예정대로나방다이집와혼례를올리고공주富察侍卫屡劝不听，非要见你。강한이서둘러소아를찾아갑니다走。去哪儿？我不允许你嫁给拉王多尔基。소아는그런그를냉정하게내치는한편富察府世代都出英雄。출생의비밀에괴로워하는그를위로하죠你是你和傅恒大人一样文武双全志向高远他既然承认了你是你就是一往无前永不回头昭华个人的仇恨我可以放下我不会放所以用我来放。이후소아는나방다이제에게사실을털어놓지만我也没有그도이미알고있었고你耍了我们所有人。人人都说我和额娘不一样，四婉一直试图逼疯我，所以我先让她疯。소아는순진한척했을뿐어마어마하게무시무시한여자였죠我的所作所为和贤良淑德相差。그러면서그녀는마지막으로선택할기회를주는데我最后再给你一次反悔的机会。昭华，这世上没有如果。지금까지연희공약금지옥엽이었습니다드라마연희공약금지옥엽은청나라황제권륭제의어리고재수없고예쁜귀한딸이세상물정모르고자기멋대로살다가여러시련을겪고성장을해자신에게시련을준인물들에게시원하게복수를나는내용인데요애초에소아는과거엄청난시련을겪고영락과같이권모술수에능한인물로진화했고그런그녀를둘러싼나방다이제복강안사왕격격이모두그녀를발아래로생각하다가된통당하는내용이죠이드라마는사실상연희공약권룡황제의여인의시즌2라고할수있는데요6부작밖에안되는지라번외편으로도많이불리고있습니다사이다복수의아이콘인영락과는달리당하기만하는소아를보며꽤답답했을텐데요드라마를끝까지보신분들에게는보상이라도하듯점점달라져가는소아를보는재미가엄청났던것같습니다그럼저는다음에도좋은작품으로찾아뵐테니구독과좋아요부탁드리며이만물러나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